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공자배농원 홍보 생각 한마디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이 4시 13분인데요. 현재 이곳 날씨는 약간 흐린 날씨입니다. 흐린 날씨. 겨울은 영상 8도로 겨울 날씨치고는 다른 동굴은 백난로를 두고 벌써 그렇게 추위는 못 느끼는 그런 날씨. 저수지 얼음도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 어제 집으로 있는 누나들이요, 과과를 좀 사. 오늘은 아들이 왔으니까 시골에서 특별히 할건 없고 그런 닭을 주말에 잡으려고 길을 다녀왔습니다. 길에 나오는 김에 닭사료 또한포 사고 튕기라 그러죠. 이게 고장 나서 닭사료는 18,000원대였었는데 17,200원으로 한 정도 떨어졌네요.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은 홍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농업인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단위 면적당 직불금을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100원 남짓한 직불금 지급되어 한 평이라도 3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20년 새로 변경된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소농에게도 최소한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최소 1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대다수 생작을 하는 농민들보다는 농지의 소유주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 보니까 실지 농지를 각인하는 분보다는 도시민들의 친척들의 농지를 생략하는 이런 농민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제출하게 되면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이 되지만은 실제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받고 또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직불금은 지주한테 돌아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농지를 직접 경작 8년을 통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들도 11월에서 12월 사이 지급되는 직불금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작용을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농민이 실질적인 농민이 기부금을 수령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는 기부금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은 처벌이 강력합니다. 최근 받은 기부금의 5배를 범칙금으로 부과하고 불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되고 행정에서 정한 범칙금에 이어 형사법 위반 처벌 및 벌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직불금 부정수급이 왜 이루어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기보다는 고소고발된 건에 대해서만 직불제법 위반 처벌을 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농촌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러한 위반 사실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난 일도 아닙니다. 괜히 이런 것을 누군가가 고발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발자는 농지 임차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수가 또 친인척들이나 이렇게 얽혀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70 이상의 고령화 진행된 농촌에서 친인척들의 자녀들이 다수의 농지를 자기 형태로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도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대다수 장관급 인물들 임명식에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의 단골 손님이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또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어젯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상류층 사회에서 일상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아래서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지법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실질적인 농업인을 찾아내는 현장 중심의 공정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그런 재해보험의 실질적으로 보험 신청인과 농지 소유자의 이름을 대조하고 또 각종 보조사업에서 집이라든지 비료 이런 농자재를 구입하는 실질적 구입자에 대한 확인만 철저하게 해도 이러한 범법 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타인 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하고 그들이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이러한 위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처벌을 할 때에 올바른 행정이 바로잡히고 각자들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찾아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유명 배우 이성윤 씨의 안타까운 죽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의 사실을 확정되기 전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실명이나 가정사까지 흘려서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도 보면은 대다수 보도가 마약 의혹을 가진 이성균 씨의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의 언론들은 보면은 유명한 그동안에 배우가 출연했던 유명한 그러한 분으로서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도하는 이런 행태를 봤을 때에 우리의 언론관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2월 28일 김자매 농무원 농부 생각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